새끼. 그새 많이도 컸네. 어머니? 어머니! 잠깐만요, 어머니! 하늘아! 아빠! 어제 많이 놀랬어, 할아버지 때문에? 너무 걱정 마.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 중이시니까. 할아버지, 죽는 거 아니죠? 아, 그럼, 할아버지가 왜? 수술 잘 끝나셨는데. 하늘아, 혹시 할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? 아, 알았어. 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. 괜찮아. 아빠가 미안해. 우리 하늘이 많이 놀랬는데 괜히 이것저것 물어볼 생각이나 하고. 아빠가 정말 미안해. 한 팀장이 여긴 무슨 일입니까? 하늘이 좀 잠깐 보러 왔습니다. 어제 할아버지 일로 하늘이가 많이 놀랬을 것 같아서. 그걸 왜 한 팀장이 걱정합니까? 하늘아, 얼른 집에 들어가. 아까 말했듯이 아무 신경 쓰지 말고, 알았지? 네, 아빠. 하늘이 집에 들어가! 얼른! 애 앞에서 꼭 그래야 했습니까? 애가 겁먹었잖아요.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늘이한테 접근하지 말아요. 알았어요? 장 대표님. 나 대표 아닙니다. 여러 가지 일로 힘드신 상태인 거 압니다. 부디 잘 해결하시고 하늘이 좀 잘 부탁드립니다. 글쎄,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걱정 말라니까. 그럼